네 번째야. 요건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요건 각각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번호에서 동그라미를 안 치는 거는 뭔가 하면 그 번호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는 뭔가 하면은 각각 한 문제예요. 요것도 물어보고 저기에도 이제 4번이 동그라미 칠 건데 4번이 뭐다? 저기에서도 물어보고 여기에서도 물어보고요. 자, 각 경우의 전개의 색입니다. 요거는 제일 먼저 제가 뭐부터 외우라고 했습니까? 점의와 선일은 면방의 쌍삼이다. 요거부터 일단 외워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요게 외워져 있어야 내가 공식이나 이런 거에 혼란을 안 느끼거든. 이렇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점 혹은 구 전화일 때 이는 4파이 입실론의 R 제곱분의 Q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거리의 이승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근데 요걸 물어볼 때 if 물어봐 가지고 R이 A보다 작을 때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이는 4파이 입실론 A의 3승에 R Q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도체의 성질에 있어서 어떻다? 내부의 전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내부의 전하의 세기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if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대칭이 되거나 혹은 균일 분포이거나 그죠? 그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내부의 전하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라고 했죠. 그죠? 그럼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부의 어떻다? 전개의 세기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혹은 원주 전하 시 이는 2파이 입실론 R분의 람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는 거리의 1승근에 반비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if의 경우에 내부가 되면 이의 값이 2파이 입실론 A의 제곱분의 R 람다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요거라고 했습니다. 면 전화를 많이 물어봐요. 이전에는 이거 그렇게 많이 안 물어봤던 문제인데 지금은 요걸 많이 물어봅니다. 자, 면 전화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도체 평면일 때 이는 입실론분의 로우로 계산을 하고 무한 도체 평면이 되면 이는 2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고 이전에는 안 물어봤던 게 요거예요. 평행판입니다. 요걸 아예 안 물어봤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요걸 당연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기준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 이게 왜 물어보는가 하면 평형판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C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C를 요즘 왜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 그 4차 산업 하면서 핵심 뭐예요? 우리 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연료전지거든요. 연료전지. 연료전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 문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실 때는 어느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가 하면 시사 쪽.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이제 전기 쪽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하는 것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험에 물어볼 때 시사형 문제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하여 그 문제들을 조금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공부만 하지 마시고 시간 되면 이제 신문이나
안 그러면 이제 TV 뉴스 정도는 한번 조금 보시는 게 낫다는 거, 정치권 말고. 그죠? 자, E는 D분의 V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요거와 같아져요. 입실론분의 로우와 같아집니다. 이렇게 요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거 물어봐요. 여기에서 V가 어떻다? 요걸 물어보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전이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는 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조금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공채에서는 요건 잘안 물어봅니다. 전기 상극자는 잘안 물어봐요. 이 기사나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 5년에 한번 정도는 물어보는데, 이 P는 4파이 입실론 R 삼승의 M의 루트의 1 더하기 3 코사인 제곱의 세타고요. VP는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요걸 물어볼 때 요것보다는 뭘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 M을 물어봅니다. 이게 삼극자 모먼트인데, 요 값을 한 번씩 물어봐요.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델타 Q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델타 D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예, 이거는 물어보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삼극자 모멘트는 곱한다. 오케이? 곱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기에서 이제 각 경우의 전개의 세기를 한 문제로 물어본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경우의 자개의 세기를 물어봐야겠죠, 그죠? 근데 자개에서는 각 경우의 자개의 세기라고 표현을 안 해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전류에 의한 자개 혹은 자장의 세기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전류에 의한 자개 세기를 구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 혹은 주회 적분 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기계할 때 이거 엄청 써먹었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비오 샤바르 법칙입니다. 근데 비오 샤바르의 법칙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 미소 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오면 비오 샤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공채에서는 유한장까지는 잘안 물어봐요. 직선 전류인데 그 공채에서는 직선 전류를 물어보면 무한장만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무한장 직선 전류로 할게요. 그 본문에서는 제가 유한장까지는 다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에 물어보는 거는 무한장 직선 전류를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빠르게 정리는 하시더라도 항상 기준은 뭘로 해야 되는가 하면 본강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본강을 기준으로 하면서 요 정리한 걸 가지고 내가 정리를 빠르게 하는 거지 정리한 것만 가지고 시험 보러 가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본강을 일단 기준으로 하시고 정리는 말 그대로 뭐다? 내가 이제 빠르게 혼자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때, 그때는 이제 본강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명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는 요걸로 하시되 실제 내용은 뭘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 본강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 자, 무한장 직선전류일 때는 이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류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R m 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찾으면 이쪽은 자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죠? H가, 그죠? 그리고 이쪽 편에서는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은 X로 나타내고 나오는 방향은 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H의 값이 얼마? 2πr분의 i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갖고 i가 나올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본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원형 전류라고 하는데 요게 요즘 출제되는 추세로는 원형 코일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전류가 어떻다 요렇게 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나옵니다. 요렇게 나올 때요 가운데서 뭐가 발생해요? 요 방향으로 자개의 세기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요때 H의 값은 뭐다? 2A분의 NI 되기 때문에 암페어 턴퍼 메다인데 일반적으로 요게 이제 1로 두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A분의 I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을 무조건 2A분의 I로 외우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권선수가 나오면 여기 다 곱해집니다. 권선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솔레노이드죠. 솔레노이드는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고 유한장 원형 솔레노이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되면 외부일 때 H는 NI가 나오고 암페어 턴퍼 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본강 보셔야 돼요. 그 본강 내용을 여러분들 다 보시고 그 다음 뭐 하는가 하면 이 정리한 걸 이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정리한 걸로 가지고 무조건 시험장 가겠다 그건 곤란합니다. 오케이? 본강에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도 네, 외부가 내부인데 외부일 때 H가 뭐예요? 제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원형이라는 말은 환형 혹은 링형. 제일 헷갈리는 게 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무단하고 무한장 구분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야. 내부일 때 H가 L분의 NI고 요 값이 2πr분의 ni가 됩니다. 외부일 때 h가 제로가 돼요. 요거는 각각 한 문제예요. 4번은 자도 물어보고 야도 물어보고 각각 한 문제입니다.